왼쪽에서 자 이어폰 젖혀 들어가는 순간 파울입니다. 계속 시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한 번 더 흔들어 줘야 됩니다. 김민재 밀렸어요. 이번에는 그 전에 네 그렇습니다. 골과 상관없는 피벗에서의 공격적인 파울이죠. 자 홈크스의 기회인데요. 하태현 강력하게 꽂아 놓습니다. 총알같이 들어가는데요. 그렇습니다. 하태현 네. 선수 대학 때보다 실업에 와서 많은 연습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힘이 더 좋아진 듯해 보입니다. 네. 이 대포알보다 더 빠른 총알 같아요. 이번에는 하태현의 강력한 슈팅 터지면서 석점차 점수를 벌려가는 SK 호크스입니다.